최초로는 프로듀서의 멤버입니다. 오케이. 두 명 있고, 두 명 다 있고, 두 명 다 있고.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벽돌로 지붕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벽돌이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그냥 다른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벌어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여기 생활하수가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이게 물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수력 에너지, 수력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를, 여기 보시면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을 밝혀갖고 밤에 이제 야간에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름달이라고 이제 청도가라고 본 건물, 이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에 학생들이 편하게 입어보라고 만든 데라. 지금부터 어디 볼 거냐면, 이제 한국가영작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듣는 것을 한번 봐볼 거예요. 여기가 오른쪽이 형설관이라고 그러고 왼쪽이 탐구관이라고 그러는데, 탐구관은 주로 과학 교과 수업이나 실험실이 많고, 형설관에 이제 인문 교과나 수학 교과 수업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 힘드니까 이제 탐구관만 보도록 할게요. 행사 소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접하시죠? 아, 네. 여기서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 여기 딱 생중계를 틀어놓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막 보면서 떠먹고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들 정말 과학의 진심이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전화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층에 있는데 그건 풀에서 만든 방식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3D 프린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D 프린터로는 뭐 어떤 모형도 만들지만 대부분 외형을 만들고 카드 찾으면 돼. 카드 한번 찾아볼까? 그냥 빼놓을 수 있지. 모형 아니죠?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내가. 가보자,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오케이, 가보자. 그럼 뭐야? 오케이, 나만 하나만 놓쳤는데. 안 무서웠어? 제일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안 무서웠어요. 어때? 일단 심장이 진짜 너무 떨렸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막 저기 삐삐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위에 조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삐삐삐 님께서 팡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 무서웠어요. 제가 되게 여기 시원해서 완전 되게 딱 정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머리가 산발이 되고 나왔습니다. 무서워요? 마네킹에 가운 덮어놓은 거 그 전에는 안 무서워요. 마네킹에 가운 덮어놓은 거 발만 삐쭉 뛰어난 거고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나왔어요. 아, 나 스포 때문에 삐삐삐 나 스스로 삐삐삐를 했어.